003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동사는 22년 2월 말 기준 총 15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국내 13개 도시와 해외 42개국 107개 도시에 취항하여 항공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여객사업은 COVID-19로 인해 다수 노선이 운유 중이며 운유 노선 제외 시 국내 7개 도시, 해외 22개국 42개 도시의 노선을 운항 중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사업 등의 관련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중. 기업 개요 대시 1962년에 설립되어 1969년 국영에서 민영으로 전환되었으며 국내 및 해외 각국 도시의 여객 및 화물 노선을 개설하여 항송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대시 또한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의 연구 / 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 사업과 기내식 사업, 호텔 / 리무진 사업 등을 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지내어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 항공종합서비스, 에어코리아, IAT, 왕산레저개발, 헨진인트엘코어프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출입국 규제 완화로 국제선 여객이 회복된 가운데 화물 물동량 호조 지속, 진해의 연결 편입 및 호텔 운영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의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상승,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크게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화물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해외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국제선 여객의 회복세 지속, 호텔 부문의 견조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6일 9시 51분 기준 장중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9조 334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항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1위입니다. 대한항공의 상장 주식수는 3억 6822만 604순 한 주입니다. 대한항공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항공의 퍼은 5.05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3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24원이고 추정 EPS는 514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7배, 21,7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4,61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61억 원, 1073억 원, 14,18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228억 원, -2,300억 원, 5,788억 원입니다. 대한항공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8번지 48%이고 유보율은 232.6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7.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8-0.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4.74이며 전일 대비해서 8.58-1.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2022년 12월 6일 9시 5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5,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650원보다 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4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종가는 25,350원이며 주가가 대한항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종가는 25,350원이며 주가가 대한항공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대한항공은 거래량 29만 1,501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44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3만 51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3,3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1,717주, 키움증권에서 1만 5,60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3,92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스탠리에서 2만 3,59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2,60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1,053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1,141주, 키움 증권에서 15,25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98,94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7,53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